자, 이제 완급 조절 연습을 해볼게요. 두 개는 지금 저 연결하시고 하나는 강하게 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두 개 연결 하나 강하게 연결 동작이 끊어지지 않게 둘 하나 땅 하나 둘 자 어디로 줘? 자 그럼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자 두 개 연결이라고 그랬지 대주는 건 아니에요. 항상 스윙은 무조건 똑같아요. 속도만 달라지는 거지 안 하면 안 돼. 힘을 다 빼는 건 없어. 라켓을 잡고 계셔야 둘 그러니까 강하게 치는 거랑 연결할 때 강도는 자 공을 천천히 치세요 하면 아예 힘을 10, 20%밖에 안 쓰거든요. 기본적인 힘은 60% 이상 무조건 써야 돼요. 중타 연결할 때도 한 60%, 70% 강하게 할 때는 90%, 100%고 네. 아예 10%, 20%는 안 돼. 네. 60%는 써야 돼요. 못해도 하나, 둘, 자 준비 땅 둘, 자 땅 하나, 둘, 자 땅 언제 땅 하는 거야? 뭐가 강한 거고 뭐가 약한 거야? 이 구분이 확실해야 돼. 자, 해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땅.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자, 어때요? 차이를 잘 못 주겠죠? 하나 있어도. 네, 큰 차이가 안 느껴져. 이게 뭐냐면 내가 강하게 치려면 벌써 준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같은 준비 동작에서 강하게랑 뭐 천천히가 약하게가 안 돼요. 그럼 강하게 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힘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공도 미리 기다릴 수 있게 잡아놓고 있어야 되고 근데 천천히 빼면 어떻게 돼? 공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돼요. 체중도 더 많이 실어줘야 되고 준비를 빠르게 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잡아놓을 수 있어요. 네, 네. 이 자세는 하나 똑같아. 근데 힘을 더 앞에 많이 모아야 돼. 허벅지. 원래 스윙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윙 속도만 빨라지는 건데 네. 준비를 좀 빠르게 해줘야 돼. 하나, 둘, 자, 기억이 안 나죠? 하나, 둘, 준비, 땅! 좋아요. 하나, 둘, 준비, 땅! 하나, 둘, 준비, 땅! 네, 그 다음 또 준비까지. 공신 빼졌죠? 준비, 땅! 준비, 하나. 자, 그 다음 이게, 그래서 완급조절 연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을 이제 다루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 세게 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또 세게 치게 되죠. 또 다시 스윙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또 잡아놓고 세게 치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다음에 공이 오면 나도 모르게 또 세게 치게 되는 거야. 준비를 안 해서 또 준비를 해놔야 돼. 치고 응. 항상 내가 결정구라 생각을 해도 게임상에서도 다음 준비까지 해놓고 공을 봐야 돼요. 하나 둘 준비 땅 하나 둘 준비 땅 하나 준비가 늦는 거야. 응. 하나 둘, 준비, 땅. 그쵸? 하나, 둘, 준비, 땅. 자, 준비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보통 내가 세게 쳐야지 하면 세게 칠 것만 생각하지 전통장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데 치는 건 원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준비만 생각을 하게 돼요.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준비만. 아, 그 다음 세게 쳐야지 하면 어떻게 돼? 항상 모든 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치는 거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야 돼요. 근데 보통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칠 때 생각을 해. 그럼 그때 이미 늦죠. 준비 안 하고 세게 치려고만 하게 되죠. 자 준비. 그렇죠. 항상 랠리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준비. 땅. 또 준비. 자 요 준비를 했을 때 자,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 어디로 쳐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얘도 내가 보내는 곳을 다 모든 게 계획이야. 코스도 그냥 치는 게 아니야. 목적지 정해놔야 거기에 맞춰서 각을 준비하게 돼요. 내 몸도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어디선가 맞게 돼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내가 칠 곳을 하나
둘, 항상 왼쪽 어깨로 잡아놓고 가야 돼. 네. 하나, 둘, 자, 준비. 땅. 하나, 자, 준비. 준비 안 했지? 그러면 이게 밀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게임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게임할 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미스하는 이유가 공은 다 보여요, 누구나. 천천히 와, 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미스를 해. 왜? 내가 칠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니까. 그쵸? 자, 준비. 땅. 하나. 자, 준비. 땅. 그렇지. 자, 준비. 땅. 그렇지. 그럼 공이 정확하게 오는 게 느껴져요. 자, 준비. 쭉.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힘을 많이 모아야 강하게 칠 수 있다 했잖아요. 발을 한번 띄워주면 힘이 많이 모여요. 치기 전에 발을 띄는 이유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띄는 거거든요. 하나, 둘, 준비. 땅. 하나. 그러면 다음 준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 목적지가 없어요, 지금. 그쵸? 그냥 넘기기 바쁘지? 자, 계속 어깨 잡아 놓으세요. 쭉. 자, 발 띄시고, 하나, 쭉. 그렇지. 둘, 쭉. 그렇지. 조금 더 모았어야 돼, 잡아 놓는 거. 하나, 둘, 준비. 땅. 하나. 자, 발 뛰세요. 쭉. 하나. 자, 준비할 때 뛰어야 돼. 뛰어. 쭉. 하나, 둘. 네네.